자, 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7번 문제인데요. 얘는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하면은 PCR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자체는 아까 방금 말했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정답률은 높았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니들 이렇게 할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 지문에서 이걸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 당연히 PCR 지문이니까 PCR을 이해했는가? 라는 거죠. 그 이해했는가를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냐면은 두 개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예시? 뭐 기준? 기준을 주고 이두 가지가 각각 PCR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PCR이 이루어지는지 이 둘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두 개죠. A, 미지시료라는 A가 있고, 그리고 표준시료라는 B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농도를 모르고, 얘는 농도를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농도를 모르는 이 A라는 녀석이 B보다 농도가 더 높기는 하대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PCR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를 봤더니 어떠한 시료가 있고요. PCR에 과정. 자, 이렇게 이중 가닥 뭐 DNA 이거를 이뭐 표적 DNA 뭐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데 이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라는 것은 이 DNA를 증폭시키는데 증폭시킨 DNA의 양에 비례를 하는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사이클을 알아야 되잖아요. PCR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DNA를 원하는 수치 까지 증폭시킴으로써 그걸 검사했을 때 특정한 색깔이 발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검출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검출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DNA를 계속 반복해서 증폭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증폭시키는 수단이 바로 이 증폭시키는 수단이 바로 사이클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DNA 수가 한 바퀴 사이클, 1사이클을 돌릴 때 DNA의 수가 곱하기 2가 된다라고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초기에 시료에 특정한 DNA 농도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새 사이클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 사이클에 도달을 해서 일정한 수치까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서 발색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검출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마다 곱하기 2, 두 배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DNA 농도가, 초기 DNA 농도가 높다면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응? 사이클당 DNA 증가량 역시 초기 농도가 높은 녀석이 여기에 이 초기 농도에 곱하기 2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더 높겠죠. 그쵸? A가 B보다 많겠죠. 그쵸? 그리고 그 결과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수치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 곱하기 2를 계속해줘야 되는데, 초기 수치가 높을수록 원하는 수치까지 사이클을 반복시킨다는 의미의 CT 값이 더 적겠죠. 그쵸? 초기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수치까지 도달하는데 곱하기 2를 반복하는 횟수는 당연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CTA라고 치고 얘는 CTB라고 쳤을 때 얘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클을 반복하는 횟수인 CTA 값이 CTB 값보다 낮은 겁니다. 왜냐면 얘가 초기 값이 더 높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실시간 PCR의 CT 값, 이 CT 값은 A랑 B랑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 CTA, CTB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A가 B보다 작겠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2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왜 나를 건너뛰고 다로 왔냐면은 이제 CTA와 CTB라는 것을 구분을 할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 부분을 먼저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 부분을 보는 경우 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각각 똑같은 값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 CT 값이라는 것은 CTA와 CTB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A라는 녀석 CT의 의미 자체가 원하는 수치까지 증폭되기까지 반복한 사이클 수이기 때문에 A와 B의 초기 수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사이클 수, CT 값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결국 같은 비슷한 똑같은 수치까지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이클을 반복하는 수니까 CTB가 CTA보다 높다라고 해서 다가 먼저 나오는 거고 결국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낸 것은 뭐예요? 원하는 수치까지 증폭시켜가지고 발색도를 얻어낸 거죠. 결국 검출할 수 있는 발색도는 둘이 같은 동일한 표적 DNA이기 때문에 검출할 수 있는 정도의, 검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농도, 발색도는 이 둘이 다를 게 없죠. 특정 수치만 가면은 검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발색도는,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요거를 판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거든요. 둘 모두 이 결과에 도달했을 때, 이둘 과정은 B가 조금 더 많이 돌려야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수치에 도달하게 만들 수 있다. 응?
그 DNA가 포함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발색도 또는 농도 이런 것은 둘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티컵의 정의 자체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돌리는 횟수니까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B와 관객군이 되는 겁니다. 이 나를 하는 게좀 어렵고 다 근데 뭐 별로 막힐 건 없죠. 가를 판별하고 다를 판별해서 답 2번 했어도 전혀 틀린 게 없으면 모든 걸 전부 다 완벽하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다 하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이걸 판별하거나 이걸 판별해도 둘다 다른 거기 때문에 답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